자, 오늘은 대망의 마라탕방기 사탕을 찍으러 나왔는데 오늘은 마라탕 메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히 얼른 마라탕 메이트를 만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자, 오늘의 마라탕 메이트는 바로 꿈메르마. 뭐야 진짜. 자, 첫 번째 마라탕 집은 바로 합정역에 마포 프루지오가 있거든요? 거기 상가 안에 있는 마라탕 집이에요, 바로. 와, 내가 너 지금 카메라맨 찍어준 사람. 한국은 처음이지처럼. 설명하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상가 안에 있는 피슈 마라홍탕. 피슈? 피슈. 마라탕. 여기가 맛있다고는 하는데 좀 마라 초보자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어? 약간 대중적인 맛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왜 김마라는 좀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계속 그런 추천이 계속 나와요. 나 여기서 피슈 마라홍탕이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오! 아씨! 알아. 내가 봤어. 얼마 전에 지나. 뭐야? 아, 사람 많다. 피슈 마라홍탕. 마라탕을 시키고 왔어요. 오늘은 당면을 거의 안 담고 채소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추가. 짠! 저는 3단계에 소고기 추가를 했고 오빠는 1단계에 양고기 추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맛있을 것 같은 기분인가? 어! 맛있겠다. 신라면보다 맛있는데? 신라면 정도라니까. 여기가 여기가 다른 마라탕집보다 매운 단계가 좀 더 센 것 같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0단계 먹을 거 100% 먹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청경채랑 배추랑 후추. 레디 큐. 근데 처음 먹어보는 마라맛이야? 뭔가 아 뭔가 빨리만 한번 더 먹어. 와, 역시 김마라 그녀는 도덕질. 어때? 빨리 말해봐. 저는 좀 더 얼얼했으면 좋겠어요. 카운터에 얼얼하게 더 부탁하면 해준다 그랬었거든요. 난 딱히 말 안 했는데 저는 3단계 했는데 3단계가 불닭볶음면 정도라 했거든요. 근데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 근데 계속 먹으면 매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쓰려. 콜라 하나 먹어야 되나? 땅콩 맛이 세지 않고 은은하게 뭔가 밑에 깔려 있어. 아, 당면인가? 응, 당면이랑 떡 사이인 것 같아요. 아, 맛있다. 근데 뭔가 초심자 먹는 완전 약간 마라가 밍밍하거나 한국식으로 된 느낌인데 이거는 한국 반 중국 반 느낌? 아, 그러니까 MSG 맛이 좀 있어. 아무튼 화제하고 그 동그란 그게 일단 딱 봐도 아예 없고 그걸 많이 일단 안 넣었어요. 오히려 매운맛이 강하고 어 맞아 얼얼한 맛은 아니야.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 수도 있어. 이런 맛은 익숙한 매운맛이어서? 입술이 매워. 맞아. 근데 그 원래 얼얼한 맛이 세면 입술이 매운 것보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강한데 이건 매운 거 먹어서 입술이 매운 느낌. 여러분 저는 완전 쿠파했습니다. 진짜 다 먹었어요. 이 사람은 완전 맵찔이라서 지금 계속 천천히 먹느라 1단계가 그 정도라고? 여기 진짜 절대 신라면 정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신라면 두 배 정도 돼. 지금은 마라탕을 먹고 나왔는데 오빠가 엄청 매워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맵찔이들은 주의하세요. 매운 거 잘 드셔도 한 2단계 정도로 먹어야 속이 안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일부러 위장 보호약을 먹고 먹었는데도 위가 살짝 쓰린 느낌? 인테리어라던가 매장의 청결도는 진짜 완 100% 국내 최고급. 어, 국내 최고급. 거의 국내 최고급. 진짜 깔끔해요. 진짜 깨끗해요. 근데 그 마라탕 재료 종류는 엄청 많진 않지 않았냐? 저 그냥 약간 기본만 있는 정도? 딱 기본 정도만 있는 거. 제가 가격을 봤는데 채소 100g에 2,000원이더라고요. 맞아. 가격이 꽤 있다. 고급 아파트 상가여가지고 비싼 건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얼얼한 것보다 매운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은이랑 바로 신촌에 왔어요. 하은이가 찾아낸
또 마라탕 맛집이 있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자고 했었는데 제 마라탕 영상 댓글에서도 얘기해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탕 마라탕이라는 마라탕집을 가려고 신촌역에 왔습니다. 신촌은 원래 맨날 운동하러만 왔었는데 뭘 먹으러 온 건 거의 처음이다. 저기 있다! 신촌역에서 얼마 안 걸려요. 보이나? 포탕 마라탕. 저기 있다. 지금 형님이랑 같이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마라탕 두 개, 소고기 추가하고 꼬바로우 작은 사이즈도 주문을 했어요. 꼬바로우 작은 건 9,000원. 메뉴가 엄청 많아. 여기 다른 메뉴들도 엄청 많아. 단단면이야. 탄탄면 아니야? 탄탄면은 일본 거잖아. 단단면은? 중국 거 아니야? 맞아? 사천식 비빔면이구나. 매운 거. 다른 거구나. 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꼬바로우. 꼬바로우 양 딱 좋다. 조리먹기. 조리먹기 딱 좋다. 그리고 음료수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일하시는 타코님이 계셔가지고 이걸 서비스로 줬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스티? 중국 아이스티인데 진짜 맛있어. 꼬바로우. 근데 이게 이렇게 하얗게 하는 집이 있는 것 같아. 시큼하지 않다. 그리고 매운 단계는 둘 다 3단계로 시켰습니다. 라면. 고기랑 배추. 얼얼한데? 천천히 오네. 손흥국 까레의 맛이야. 약간 그 맛이 똑같다기보다 그런 류의 마란 맛. 아 미쳤다. 고기가 엄청 큼직큼직하다. 하연이가 감자가 두꺼워서 맛있대요. 더 식감이 더 좋은데? 두꺼워서? 당면 진짜 어떻게 끊냐? 못 끊어 당면을. 난 너 넓적하면 좋아하지? 당면이면 다 좋아. 짜잔! 꼬바로우도 다 먹고. 저는 다 먹었어요. 너 엄청 잘 먹었네? 어. 나 사실 아까 서브를 먹었거든? 잘 먹었어? 그래서 살짝 배부른 상태였거든 사실? 그래서 다 먹었어. 둘 다 지금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야 저기 2층 바뀌었다. 어 그러게? 사장님이 조인성 닮았는데. 아니야! 나 진짜 조인성 사진인 줄 알았어. 아니야! 자 오늘은 호탕마라탕을 먹은 다음 날입니다. 호탕마라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후기를 또 남겨보자면 마라탕 맛이 가게마다 진짜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은 좀 비슷한 결이 있거든요. 한국인 입맛에 맞춘 약간 라화쿵푸 같은 완전 프랜차이즈 대중적인 마라맛이 있고 진짜 완전 찐 중국식 향신료 향이 강한 그런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간의 맛을 할까? 그러면 사골 맛이 좀 강한 그래서 딱 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느낌이랑 한국 느낌이랑 좀 섞인? 근데 좀 잘 섞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대 마라탕집이 손오공 마라탕이잖아요. 근데 딱 그 호탕 마라탕이 손오공 마라탕이랑 비슷한 결을 가진 마라맛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가격대도 100g당 1,600원이었나? 그냥 딱 적당한 평균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마라탕집의 특징이 바로 꼬바로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꼬바로우 소자를 항상 시키면은 딱 적당한데 소자를 안 파는 곳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가 딱 미니 사이즈의 꼬바로우가 있어가지고 꼬바로우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맛이야 진짜 맛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4단계의 매운맛은 3단계의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너무 맵겠는데? 해가지고 겁먹어서 3단계를 시켰는데 다음에 또 가면은 4단계를 좀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땅콩맛도 안 나고 그냥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단무지가 없는 거? 저는 마라탕 먹을 때 단무지를 좀 잘 먹거든요? 근데 단무지가 없어서 그게 살짝 아쉬웠긴 했지만 마라맛은 맛있었습니다. 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챙겼는데 SD카드 메모리를 안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핸드폰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먹을 마라탕은 성신여대에 왔어요. 하은이가 마라탕 단골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또 하은이랑 같이 저녁으로 마라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백미향이라고. 백미향. 제가 새로 뚫은 곳이에요. 짜잔. 백미향. 숙주랑? 숙주? 구숙제? 구숙제. 내가 스토리에 다른 고양이 올리잖아? 그럼 구름이니 바람피네? 이렇게 뭐라 해? 구숙주가 치는 거 아니야?
먹었는데 나는 세계예요. 숙소기야. 건강국이네. 저는 지금 시켰는데 소고기 추가까지 해서 10,400원. 그리고 꿔바로도 시켰어요. 꿔바로우는 사이즈가 하나인데 12,000원. 괜찮니? 이러고 꿔바로우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맛은 이제 4단계까지 있는데 딱 3단계로 시켰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건 제 마라탕이고 하은이는? 저는 배추밭이에요. 짠! 어떻게 SD카드를 놓고 오지? 멍청하게? 아 맛있겠다. 떨려! 떨려? 김하은이 데려온 마라탕집. 아, 투장 청경채. 깔끔하다. 근데 평소보다 더 잘 먹은 것 같아. 괜히 오늘 그래? 어떠신가요? 맛있다. 네? 땅콩 맛도 없고. 그러게. 난 땅콩 맛 안 좋아하고. 나도. 꼬바로우 나왔어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다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빠르다. 다른 것보다 식감 맛이 더래. 맛이 좀 슴슴하달까? 메추리야. 여러분 저는 지옥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난 진짜 살에 들릴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소주랑 마라탕인 것 같아. 소주 살에가 걸려? 어. 소주 살에 들면 진짜 죽어. 저는 오늘도 완마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이만큼 남겼어요. 아까워. 왜냐면 제가 꿔바로우를 제가 다 먹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마지막에 백미향! 백미향을 갔잖아요.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마라탕이었어요. 제가 땅콩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땅콩 맛이 많이 강한 마라탕을 안 먹거든요? 근데 좀 향만 살짝 나는 정도? 꿔바로우도 뭔가 삼삼했는데 튀김옷이 바삭바삭해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3단계를 먹었는데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완전 얼얼하거나 맵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딱 그 백미향 3단계는 속에도 부담이 아예 안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마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백미향은 마라탕 기준 100g당 1,800원이었고 근데 가격대도 뭐 나쁘지 않고 꿔바로우도 12,000원인데 양이 진짜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4단계를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그래요. 제가 4단계를 먹으면 분명히 속이 아프고 아 진짜 매울 것 같으면서도 3단계가 완전 성에 차진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4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은이가 3단계를 먹다가 4단계를 한 번 먹었대요. 백미향에서. 근데 다음날까지 속이 아팠다고. 아, 4단계는 좀 오반가 했는데 뭔가 궁금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손님이 거의 저랑 하은이 둘이서만 매장에 있었거든요. 먹을 때. 위치 때문에 그런가 왜 손님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마라탕방기 4탄. 이번 시즌은 좀 아쉬웠던 게 강남 쪽을 못 들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5탄에서는 강남 쪽을 좀 한번 파볼까. 아니면 완전 가리봉동, 대림 이쪽 있잖아요. 진짜 완전 찐 중국 식당? 그런 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로 여기 제발 다음번에 꼭 가주세요. 진짜 맛있는 마라탕집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해가지고 또 마라탕 방기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